안녕하십니까.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원웅 교수입니다. 캠핑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산과 강, 바다로 떠나는 캠핑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핑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캠핑 인구가 몰리는 주말, 공휴일에는 캠핑 관련 사고 환자가 응급실에도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풀숲이나 물가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이 많아 들뜨고 행복한 마음만으로 캠핑을 떠났다가는 자칫 건강을 상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해 드리는 주의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즐겁고 건강한 캠핑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캠핑 장소에서 조리하여 먹는 음식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바베큐 그릴처럼 뜨거운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캠핑용 그릇이나 테이블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캠핑장에서는 화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울 때 바람이 불면 불꽃의 제어가 어려워 바람막이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과 관련된 장비, 음식을 다룰 때에는 장갑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화상을 입게 되면 우선 찬물로 화상 부위를 적셔 상처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해줍니다. 소독거즈와 붕대가 없는 경우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간혹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상처 소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상 상처 등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은 상처에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화상 상처 등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스포가 생기는 경우에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의미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방문을 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화상으로 스포가 생기면 물집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되도록 일부러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를 터뜨리게 되면 상처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표피가 제거되어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2차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캠핑 장소가 있는 야외에서 들뜬 마음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해먹 등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는 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없는 야외에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눈으로 골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뼈나 관절 부위를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골절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다음에 응급 처치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손상 부위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또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과도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러한 시도가 뼈 주위의 근육이나 신경, 혈관을 더욱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부목을 사용하여 고정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부목은 나무가 아니어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팔을 다쳤을 경우라면 신문지를 여러 겹 말아서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목을 데워주는 것은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갈 때까지 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 등 야외에 산재하는 그 날카로운 물체들은 노출된 피부에 깊은 상처를 내기 쉽습니다. 깊은 부위에서 선홍색의 피가 박동을 치면서 뿜어나오면 동맥의 손상을 의미하므로 다음의 요령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를 안정시키고 상처 부위를 살펴 유리나 나무 조각 등을 제거를 하는데 이때 상처 속에 있는 물체를 찾기 위해 상처를 후비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을 상처 부위에 대고 눌러서 지혈을 시도하면서 그 위를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거상이 가능한 부위라면 심장의 위치보다 들어주어 출혈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지혈을 목적으로 상처의 근위부를 고무줄, 허리띠, 끈 등으로 강하게 졸라서 묶는 것은 전체의 혈액순환을 차단시킬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골절처럼 상처 부위 부목을 대어 고정하여 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벌에 쏘였다고 모두가 공포심을 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벌에 쏘이면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 심한 증상에서부터 쇼크에 빠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벌독에는 여러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벌독 알레르기는 나이나 성별보다는 사람의 체질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말벌, 꿀벌, 땅벌 등이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 역시 벌목과에 속해 있고 개미 독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가능합니다. 복부에 노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땅벌은 땅속 또는 썩은 나무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야영할 때 무심코 건드리기 쉬워 주의해야 합니다. 벌침이 보이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같이 단단하고 평평한 물건을 이용하여 긁어내듯이 쓸어주면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분 안에 빠르게 독이 주입되므로 제거를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벌들은 어두운 색과 강한 향, 땀냄새, 숨쉴 때의 이산화탄소 등의 자극을 받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 진한 화장품과 향수를 피하고 긴 소매의 연한 의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벌독에 아나필락시스라는 심한 과민 반응을 보인 경우라면 비상약을 처방받아 상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와 에피네프린 자동주사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약도 중요하지만 벌에 쏘인 뒤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시 119 등에 신고를 하거나 바로 인근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살인진드기라는 이름으로 진드기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캠핑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작은 소참 진드기는 갈색의 0.2cm에서 0.3cm 정도의 크기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가 감염에 의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작은 소참 진드기에서 100마리 중 0.5마리 정도의 비율로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 진드기에 물려도 면역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6일에서 14일 사이의 잠복기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을 인하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가 물려있는 상태로 발견한 경우에는 체내의 머리를 포함한 일부가 박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는 진드기를 핀셋을 이용하여서 조심스럽게 부서지지 않도록 천천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캠핑 장소에서 숲을 등을 다닐 때에는 긴 옷, 운동화 등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숲에서 오랜 시간 누워있거나 취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가 시에는 반드시 겉옷을 벗고 털고 꼭 세탁을 합니다. 야외 활동 후 샤워 목욕을 생활화하여 늘 청결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피제는 진드기가 좋아하지 않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진드기에 대한 접촉을 줄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해충 기피제의 형태의 제품으로 가까운 약국이나 마트 등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류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6종의 뱀 중에 대략 3종에서 4종 정도의 독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들려온 뱀들도 있어 더욱 더 다양한 독사가 존재합니다. 살모사는 독사에 물리면 즉시 화끈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물린 부위가 붓기 시작하며 점점 붓기가 퍼지게 됩니다. 출혈, 물집, 피부조직의 괴사, 전신쇠약, 구역질, 구토, 식은땀, 감각 둔화 등의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린 뒤 신속하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을 눕히고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뱀에 물린 경우에는 조직의 부종이 급하게 생기므로 독을 퍼지지 않게 한다고 과도하게 압박을 하는 것은 조직의 괴사 등을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꽉 조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두어야 하며 팔을 물렸을 때는 반지와 시계 등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팔이 부어오르고 손가락이나 팔목을 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즉시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장 처치라고들 잘못 알려져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입속의 균을 물린 상처를 통하여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고 입속에 원래 상처가 있던 사람은 독이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물린 곳에 4개의 이빨 자국이 보이거나 날카로운 이빨에 들킨 상처 등이 보인다면 독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갈 때에는 물린 뱀의 종류를 알고 가는 것이 좋으나 이를 위해 뱀에 접근하는 것은 추가 손상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대신 뱀의 모양, 색깔, 특징 등을 잘 기억을 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서 사진을 찍어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에 벌레가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귀에 들어간 벌레는 자꾸 움직이고 고막을 자극하여 외이도에 손상을 줌으로써 공포감과 고통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귀 안으로 불빛을 비추거나 면봉 등으로 제거를 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위에 올리브 기름이나 베이비 오일이 있으면 벌레가 들어간 귀에 부어 벌레를 떠오르게 하여 제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벌레가 들어간 귀에 기름을 넣을 때는 귀를 수평으로 하고 그 기름이나 오일 같은 것을 충분히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주위에 이런 종류의 기름이 없으면 알코올을 대신 부으면 벌레가 일단 죽음으로 이렇게 하여 통증을 없앤 뒤에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사고의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고 후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캠핑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